짠! 오늘은 이 멜리의 서재에서 온 택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언박싱이 처음이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와! 111밀리 독서와 무제한 신의 질이 광고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오, 여기 지금 뜯자마자 고마워요 반가워요 이게 카드가 먼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의 소개인 것 같아요. 지금 시티픽션이라고 써있고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글이 써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밀리 오리지널 볼륨 1 시티픽션은 도시 속 랜드마크를 주제로 한 테마 소설집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를 포함한 한국을 대표하는 7명의 소설가가 도시와 랜드마크, 현대인의 일상을 각자의 개성 넘치는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 앱에서 내 서재를 방문해보세요. 오직 밀리의 서재에서만 소설가 김영하의 목소리가 담긴 시티픽션 리딩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웰컴 카드인가봐요. 웰컴 레터라고 써있는데 여기 뒤에도 이게 글이 빽빽하게 써있어요.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 구독을 통해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호기심이 애정으로 그 애정이 다시 습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밀리의 서재의 새로운 걸음에 함께해 주신 정기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기주의 인문학 산책과 필사노트를 선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활자의 숲속을 마음껏 걸어보시고 좋은 문장을 따라 쓰면서 아름다운 말과 생각으로 가득한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또 기대해 주세요. 상상도 못한 작품들이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 구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바쁜 당신의 일상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밀리의 서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엄청 감동스러운 웰컴 카드예요. 너무 좋은데? 왜 역시 밀리다. 역시 밀리다. 웰컴 카드는 여기까지고 속에 보면 이렇게 책이 나와요. 시티픽션 아주 그냥 뽁뽁이로 지금 두 권이에요. 이게 한 권은 필사 노트인 것 같거든요. 뽁뽁이 아주 안전하게 잘 쌓여져 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오! 짠! 우와! 이거 인문학 산책, 이기주의 인문학 산책 필사노트. 아, 이렇게 필사노트가 또 따로 오고 이게 두 권이네요. 이렇게 필사노트도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8초 보여주고 스포를 논하다니. 오, 아, 다 밀리라고 여기 써있어 지금. 보이세요? 여기 밀리 로고 이렇게 박혀있어요. 이게 그 밀리에서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책, 그 넷플릭스 보면 오리지널 버전 나오잖아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즌 드라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작가분들이 선출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점 계약을 해서 출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밀리의 서재 로고가 다 박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서재에서는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책들이라고 합니다. 필사노트 전 처음 보는데. 아, 이렇게 적혀 있구나.
여기 이렇게 글이 있고 여기 필사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기주의 인문학 산책. 이것도 가독성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필사는 왜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글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한번 옆에 더 써보는 게 더 오래 남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좋은 문구는 쓰면서 또 이제 마음에 남고 한번 내가 써보면서도 느낌이 달라지잖아. 여기에 시티픽션이라는 이게 본품인 것 같아요. 지금 조남주, 정용준, 이주란, 조수경, 임현, 정지돈, 김초연님 이렇게 여기 작가분들 적혀있고 요 뒤쪽에 소설 제목인가봐요. 소설 제목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와! 어머! 글씨체가 달라! 글씨체가 일반 책 글씨체랑 달라! 너무 보기 좋아요! 가독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밀리의 서재 글씨체인 것 같아요. 어, 엄청 좋은데? 됐다! 짠! 짠! 여러분 이거 봐요! 글씨체가 달라요! 더 이상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만 보세요. 여기 이 시티픽션의 작가분들 보면 82년생 김지영의 작가분도 보이고 이게 최고의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최고의 작가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책을 냈다고 해요. 읽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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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티픽션 책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딱 열면 빰! 보이세요? 밀리의 서재 독자 여러분, 늘 맑은 계절이시길. 이게 작가분들 사인 여기 있어! 우와! 너무 좋네요. 밀리의 서재 독자 여러분, 와, 사인도 있어요. 진짜 신경 많이 쓴 게 보여요. 근데 책이 다 노란색이다. 귀엽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볼륨1이에요. 이 시티픽션이. 이게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이라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격월로 종이책을 정기구독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월 전자책 및 밀리 독서 컨텐츠 정기구독하는데 15,900원이라고 해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밀리의 서재가 월 9,900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격월로 종이책까지 주는데 15,900원이면 엄청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시티픽션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종이책 라인업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출간을 한 다음에 이제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한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독점 계약이 돼서 서점에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점에서보다 2-3개월 더 먼저 여러분들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밀리의 서재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